되죠. 알겠습니다. 아, 있습니까? 없다고 한 사람? 그 승진권 가져갔어요. 지난 시간 프린트에서 끝에 약간 남았습니다. 실은 어디냐니까. 잠깐만. 그래요. 뭐 나머지 것들은 그냥 보고. 3페이지. 지난 시간 여기 루시 종교와 문자의 시작이라고 해가지고서는 드렸던 거. 이거 어디 남아 있는데. 거기 3페이지에 보면은 제일 처음 시작하는데 3페이지 위에 비잔틴 제국의 경우 로마 가톨릭보다 종교적으로 훨씬 관용적이었고 뭐 이렇게 포용적이었고 관대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요. 그다음 그 밑에 뭐 나중에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재 볼 때 다시 이야기하겠지만은 프린트 나와 있는 거 이거 잠깐 이제 뭐 지난 수업과 뭐 관련 있는 거니까 그냥 뭐 연장 뭐 언급하자면 이런 분위기에서 동방 정교가 주로 전파된 지역에서는 토착어 vernacular language라고 하는 것, 즉 이른바 러시아인들의 조상이 되는 슬라브인들, 뭐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고 하면은 동슬라브인들 그들에게서는 이 슬라브 구어라 이제 슬라브 구어 이제 글자는 없었지만은 말은 있어가지고서는 자신들끼리 뭐 당연히 의사소통하고 이렇게 생활해왔었던 그 슬라브 구어라고 하는 것, 그걸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비잔틴 제국의 공식어인 그리스어를 그냥 수입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기들 말은 자기들 말대로 쓸 수 있었으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냥 종교를 받아들이면서 받아들인 종교 당연히 슬라브로 번역된 성서를 통해서는 이제 슬라브로서 이제 교회에서도 쓰여졌지만은 그러나 또 이제 그리스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던 반면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슬라브인들 자신들의 말을 이제 쓸 수 있도록 이제 해준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은 처음 단계부터 자신들의 말 구어인 슬라브어가 문자화되면서 이제 조금은 조화롭게 그렇게 이제 발전해 나갈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사물에는 이면이 존재합니다. 즉 그것 말고 다른 면, 무슨 말이냐. 그렇게 자기들 말을 쓸 수 있게 편안하게 여전히 쓸 수 있게 됨으로 해서 굳이 그리스어를 비잔틴 제국의 공식어인 문화적인 이제 큰 영향을 미친 뭐 종교를 전해주면서 비잔틴 제국의 공식어인 그리스어를 쓰지 않아도 됨으로 인해서 뭐 아쉬우면 아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조금은 이제 다른 경로를 특히나 밟아갔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그리스어가 그렇게 광범위하게 그리고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지가 않았었습니다. 루스에서는 누구들과 비교해서 중세 서유럽 로마 가톨릭의 영향하에 있었던 중세 서유럽의 넓은 영역이 라틴어라고 하는 이른바 언어적 매개를 통해서 라틴어로 옮겨진 이제 고대 그리스의 문화 유산, 그 다음에 또 로마 제국의 그런 이제 수준 높은 문화 유산을 저 잉글랜드 깡촌의 신제 어촌에 사는 존이라고 하는 수도사도 만약 그가 라틴어를 배웠다라고 하면은 라틴어를 안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바티칸 이제 로마에 가서 이제 이탈리아의 수도사 뭐 안드레아스와 얼마든지 라틴어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프랑스 지방에서 온 자크라고 하는 수도사 또한 이제 얼마든지 그렇게 국적은 다르다 하더라도 자신들 각각의 모국어 토착어는 다르다 하더라도 라틴어라고 하는 매개로서 서유럽에서 서로 이제 통할 수 있었으며 또한 라틴어로 남겨진 여러 가지 문자 문화유산 등을 접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키예프 루스에서는 그리스어가 아주 필수적이고 절대적으로 요청되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자신들만의 언어로서 여전히 문자 생활하고 종교 생활하는데 별다른 큰 지장이 없었다라고 하는 점은 또 한편으로서는 이제 그리스어로 남겨진 비잔틴 제국의 공용어인 그리스어로 남겨진 뭐 당장 고대 그리스의 뭐 플라톤 소크라테스 등의 철학뿐만 아니라 이러저러한 이제 비잔틴의 문화유산 을 접하는데도 상대적으로 제약 아닌 제약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 그거는 이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오늘 진도할 부분입니다.
모자라요. 좀 기다려보세요. 어디 뭐 남는 거 있을 겁니다. 어, 저기 남네요. 옆에 보니까. 내가 전해줄게. 그래. 어, 인격권. 자, 해가지고서는 이제 뭐 사실상 오늘부터 약간 본격적으로 이제 뭐 보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는 이제 중세 러시아 문학이 뭔가라고 하는 러시아 문학 발달에 이제 뭐 일단은 종교 전해졌고 문자 전해졌고 그렇게 전해진 문자를 통해 가지고서는 아 우리가 이렇게 말하던 것 이걸 글자로 쓰면은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빠르게 깨우쳐가면서 이제 그냥 본격적으로 이렇게 문자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남기면서 문자 쓰기가 시작이 되면서 서서히 말 그대로 문학 이라고 할 만한 이제 기본적인 재료, 밑재료들이 이렇게 생성이 되고 유통이 되고 하기 시작하면서는 이제 그냥 한마디로 문학사라고 하는 것을 언급할 수 있을 그런 이제 뭐 단계로서는 이제 뭐 진입해 들어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크게 뭐 처음 개강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러시아 문학 시대 구분을 한다고 했을 때 뭐 1학기 진도이긴 하지만은 비록 17세기 말까지 이른바 중세 문학이라고 할 수 있을 부분, 그 다음에 18세기 한 덩어리, 그 다음에 또 19세기 한 덩어리, 그 19세기는 전반부의 낭만주의 시대, 후반부의 리얼리즘 시대, 그 낭만주의에서 리얼리즘으로 과도기로서 뭐 이제 자연파라고 하는 이제 뭐 짤막한 시대 하나 더 들어갔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19세기 할 수 있을 테고,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로 이제 넘어가는 그 세기 중간의 시기를 뭐 모더니즘 시기라고 하면서는 그냥 아주 그냥 여러 가지 다양한 경향들이 그냥 만개했었던 그 시기. 그러다가 사회주의 혁명 일어나면서 소비에트 문학 시기, 90년 소비에트 해체되면서 뭐 이제 포스트 소비에트라고 하는 시기. 뭐 이렇게 뭐 조금은 공교롭지만 그렇게 세기별로 이렇게 좀 예쁘게 맞아 떨어집니다. 맞아 떨어지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한 2주, 3주 정도 할 부분은 상대적으로 분량은 제일 많습니다. 한 700년 가까이 되는 이제 한 이제 중세 문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17세기 말력 부력까지를 최소한 한 3주 정도에는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3주 정도로 본다고 할 때 요 이제 요 한 700년에 해당하는 요 중세 문학이라고 하는 시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약간의 인트로 하고 그 다음에 교재 읽으세요라고 했었던 부분 교재부터 읽으면서 이제 차근차근 진도 이제 시작해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러시아 문학이란 쉼표 땡땡땡 말줄임표 물음표 해가지고서는 여쭤봅니다. 선생님 저 중세 문학에 대해서 좀 알아요. 좀 압니다. 중세 문학에 대해서. 제가 조금 관심이 있어서는 공부했어요. 뭘 아냐고 묻지 않을게요. 안다. 들어보았다. 관심 있다. 알게 되면 열심히 공부 한번 해보고 싶다. 아무도 없어. 아우, 있구요. 그래, 고마워요. 알게 되면 열심히 공부를 해볼 용의는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한 손은. 얼떨결에 야, 선생님 좀 표정 봐라야 진짜 우리 좀 손 좀 들어주자 해가지고서는 이제 몇 명 학생들이 손을 들어주는 여러분들 참 요즘 학생들 참 착해요. 어쨌건 지난 학기인가 지지난 학기인가 강의 평가에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선생님의 유머 코드가 호오가 갈린다. 자기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자기는 어느 정도 마음에 들었는데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래서 그 이상한 그런 썰렁한 소리 하고서는 그게 어떻게 유머야 이런 이야기 반응이 친구들한테서 자기 빼고선 다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는 아 이거 쌤한테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지 강의 평가에다가 별표하고서는 선생님의 유머 코드가 과로하고 학생들 사이에서 호호가 갈린다 라고 써서 오는 학생이 있었어요. 어쨌건 무슨 얘기 하려는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은 돌아와가지고서는 중세 러시아 문화 우리 잘 몰라요. 그리고 사실 뭐 그런 것까지 굳이 알아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도 합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할게요. 카메라가 있지만은 가르치는 선생들도 중세 러시아 문학은 그냥 가볍게 언급해요. 그래 뭐 옛날에 이런 거 있었단다 하면서는 그냥 이고리 원정기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볼 겁니다. 그냥 아주 그냥 뭐 전체 러시아 문학사를 100페이지라고 한다고 했을 때 그중에 이제 900년의 러시아 문학사에서 뭐 현대까지 포함해서 1000년이라고 합시다. 1000년의 러시아 문학사에서 700년에 해당하는 중세 러시아 문학사를는 100페이지 분량의 러시아 문학사 쓴다고 할 때 10페이지도 안 씁니다.
그게 보통 그래요. 그냥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든지 중세 러시아 문학에 대해서 모른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상대적으로 매우 비중을 안 둬요. 그냥 뭐 그런 거 그냥 작품 하나 두 개 정도 언급하면서 뭐 이런 거 있었고 뭐 이런 작품이 있었습니다. 뭐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요. 뒤집어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잘은 모른다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국문학사를 공부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국문학과에서 국문학사를 공부를 하는데 한문학을 국문학에 포함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란 뭐 그냥 해묵은 주제 뭐 등등 있다 손치더라도 어쨌건 국문학사를 공부함에 있어 가지고서는 개화기부터서 본격적으로 이른바 한글로서 문학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창작이 되고 유통이 되고 읽혀지고 했었던 그 시기, 그 시기 앞의 거의 그냥 뭐 훈민정전 창제 이후 그냥 이제 한문과 언문이 같이 공존하면서 그래도 역시 언문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글로 문학 작품이라고 할 만한 것들 이제 한글 소설들이 쓰여졌던 그 시기까지도 매우 그냥 가볍게 그냥 이렇게 하는 거하고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싶을 정도로 중세 문학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렇게 크게 관심 안 가져요. 가르치는 사람도. 이유는 냉정하게 말하자고 하면은 일단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 이게 그냥 중세 때 이런 작품이 있었고 이게 나중에 다시 이렇게 되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매우 직접적인 연관관계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중세 시대 때 시대 전반에 걸쳐서 이른바 문학이라고 하는 글쓰기의 형태로서 러시아 사회의 이러저러한 면들이 이렇게 그 당시에도 이미 표출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중세 문학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누구든 지나가기 힘든 아주 특징적인 작품 하나, 둘, 셋 정도 언급하면서 그냥 중세시대는 이랬네 하고서는 넘어가버립니다. 18세기도 매우 간단하게 처리하고 그냥 우리 그냥 러시아 문학사 1, 2로 나뉘었을 때 그냥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렇습니다. 러시아 문학사 1은 19세기 문학사 해요. 19세기 그냥 낭만주의, 리얼리즘, 이제 자연파 중간에 있는 그 정도 그냥 간단하게 합니다. 러시아 문학사 2는 20세기 문학사 해요. 19세기, 20세기, 200년 러시아 문학이 전부다라고 그냥 그렇게까지 생각할 정도입니다. 뭐 그렇고 막 그거 아니라고서는 뭐 늘 이야기해왔고 그렇게 19세기 앞까지 러시아는 문학이라는 것이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문학사라고 하는 것 처음 있어왔고 중간에 연결되어 온 과정이 있고 그것이 결국은 이렇게 뭐 빛이 나고 이렇게 훌륭한 작품이 태어났고 인류 전체의 문화 유산. 으로까지 인정될 정도의 러시아의 문학 걸작품들이 나오게 된 것이 항상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불쑥 푸시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고 아무것도 없다가 불쑥 도스토옙스키라는 인물이 나왔고 역시 그냥 거의 뭐 아무것도 없다시피 한 상태에서 톨스토이가 문득 튀어나오는 것 그건 상식적으로 그러지가 않아요. 그러지가 않기 때문에 중세 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계속 이야기한다는 그 자체가 문학사라고 하는 것을 이른바 문학사답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에서 출발해서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볼게요. 중세 러시아 문학이란 정의 및 대상 무엇을 중세 러시아 문학이라고 말할 것인가? 뭐 크게 특징 몇몇 가지 살펴본다고 하면 무엇이 있겠는가? 세 번째, 중세 러시아 문학을 연구함에 있어서 700년이나 된다고 하는 긴 시대인데 그거는 그러면 대략 조금 어떻게든 뭐 좀 나누어서 볼 필요는 당연히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어느 정도로 나누어서는 어떤 이 시대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이 시대의 특징은 또 어떤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필요할까?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쨌건 문학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어떠한 형식적인 그런 큰 분류는 있을 것 아니냐. 그러면 중세시대 때는 당연히 지금하고는 좀 다를 테니까 중세시대 때 사람들이 글 썼던 그 방식에서는 이른바 형식적인 분류로서의 특징 그걸 만약에 장르라고 전통적인 그런 용어로서 지칭한다고 했을 때 그러한 중세 문학에서의 장르 구분은 어떻게 되며 또 그 특징들은 무엇들이 있을까. 뭐 그렇게 하면서는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가서는 실제로 중세 러시아 문학을 공부하고 연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떠한 메토돌로지 방법론으로 하는 것일까 하는 뭐 그런 정도를 간략하게나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본격적으로 진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프린트물 잠깐 보면서 이제 이야기하죠. 중세 러시아 문학 나와 있습니다.
흔히들 매우 습관적으로 중세 러시아 문학이란 말도 잘 안 해요. 뭐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대 러시아 문학. 러시아로 쓰기로 쓰는 드레프니에. 드레브니르스카야 리트라투라라고선 그렇게 이야기해요. 드레브니라고 하는 이 단어가 러시아에서는 뭐 흔히 그냥 뭐 번역을 하기를 그냥 올드, 오래된이라는 이 말로서 그렇게 옮깁니다. 오래된, 옛날의, 아주 먼 과거의. 당연히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100년도 오래되었다 생각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100년 따위는 그거는 오늘이다라고 생각될 수 있고, 넓은 의미에서 최소 500년 이상은 넘어가야 오래되었다라고 생각될 수 있지. 누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합의된 범위에서 어느 정도 오래되었다, 오래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준은 있습니다만, 어쨌건 이건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상대적인 개념이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기준이라고 하는 걸 잡을 필요는 당연히 생깁니다. 드레브니에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우리말로 고대 러시아 문학이라고선 이렇게 옮기면서 우리는 본의 아니게 늘 그냥 약간 그런 혼동 아닌 혼동을 겪습니다. 고대 러시아 문학? 진짜 오래됐나 보다. 막 천년, 이천년 묵었나 보다. 도저히 지금하고서는 완전히 그냥 다른 시대인가 보다. 라는 그러저러한 생각들을 가집니다. 그러나 좋은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러시아의 문자가 도입이 되고 뭐 종교 플러스 문자가 도입이 되고 988년 이른바 이제 글을 쭉 시작하고 그런가 동시에 이제 글로 쓰여진 어느 정도 뭐 이야기가 될 만한 것 뭐 그걸 문학이라고 합시다. 그렇게 문학 작품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문학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자각을 주기 시작한 거 별로 오래되지 않습니다. 뭐 이야기하자고 하면 가장 첫 번째 본격적인 문학 작품이라고 할 만한 게 2015년에 나온 다음 시간에 잠깐 할 거예요. 보리스와 글렙의 생애전. 보리스와 글렙의 생애전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2015년에 나온 것. 그 앞에 나오는 이른바 원초 연대기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 988년 문자 도입되면서 거의 곧바로 맹렬하게 쓰기 시작했어요. 러시아 사람들. 마치 그 이전부터 당연히 써왔던 것처럼. 988년에 도입됐다 쳐봐요. 그러면 2015년까지 몇 년인가요? 30년? 한 세대 정도. 보리스 글렙의 생애전. 매우 드라마틱한 이야기예요. 뭐 내용 줄거리 짧게 설명하자고 하면은 988년 기에프루스에 기독교를 도입한 최초의 공후 블라지미르라고 하는 성 블라지미르라는 공후가 있습니다. 죽을 때가 다 돼가요. 그래서 자기 후계자를 정하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아들이 무려 12명. 느낌 약간 오나요? 아들이 무려 12명. 제일 큰 아들. 그 다음에 둘째 아들부터서는 여기는 엄마가 달라요. 제일 큰 아들은 다른 부인에게서 낳고 둘째 아들부터 12번째 아들까지는 또 다른 부인에게서 낳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엄마가 다릅니다. 근데 이 성 블라지미르가 거의 이제 자기가 죽을 때를 이제 오늘 내일 예감하면서 후계자를 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냥 명시적으로 딱 그냥 이제 후계자를 정하진 않았지만은 12번째 아들, 11번째 아들, 막내 아들 둘을 되게 아끼고 사랑하고 이른바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형이 불안해지기 시작하지요. 이 아버지 죽고 나면은 당연히 자기가 큰아들 장자로서 물려받는다 생각하는데 나이 많은 아버지는 제일 막내 아들들 이제 열몇 살짜리 12살 15살 뭐 이런 애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제일 큰 형이 보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는 뭐 전설에 따르면은 노르웨이 바이킹의 자객을 몰래 포섭해서는 자신의 배다른 동생들 둘을 죽이라
라고 이제 사주를 합니다. 그 자객은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해요. 이제 11번째, 12번째, 11번째 형이 보리스, 12번째 마지막 막내 아들이 글래프 다 죽습니다. 열몇 살, 아주 그냥 이제 한 13살, 15살, 12살 하는 거 아주 그냥 어린 아이들 죽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죽는데 이렇게 자객이 밤에 찾아와가지고서는 죽이려고 할 때 보리스도 그렇고 가장 막내 이제 아들 글랩도 그렇고 그냥 아주 의연하면서도 담담하게 사태를 바로 깨닫습니다. 뭐 어리다 하더라도 이미 이른바 이제 이 중세 시대 때도 그렇지만 이제 한마디로 지배자의 가문에서 길러졌었기 때문에 정치가 무엇이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그냥 압니다. 그래서는 들이닥치는 순간 아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항하지도 않고 그냥 마치 순교자처럼 형이 보냈다라고 하는 것도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느끼면서 형이 보냈으니 이건 형의 뜻이구나. 동생으로서 형에게 순종하는 것. 이건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은 기독교적인 이른바 삶이지라고 생각하고서는 아주 그냥 순응하는 너무나 그냥 편안하게 그냥 너무나 그냥 뭐라고 할까나 이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그냥 의연하게 자기에게 칼을 맞고 죽어갑니다. 그 이야기. 그게 당대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심금을 울렸어요. 어우 세상에 저 어린 아들들이 어떻게 그렇게 암살자가 보냈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정말 이제 의연하고 품위 있게 한마디로 뭐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조국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거기에 이른바 거역하고 저항하고 한다고 하면은 왕이 계승을 둘러싸고 형제들 간에 그런 이제 갈등이 그냥 폭발하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상황에서 이른바 그냥 이 공국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오히려 그냥 저렇게 의연하게 바칠 줄 알다니 훌륭하다. 역시 가문의 후손들답다. 라고서는 사람들에 의해서는 오히려 그냥 도 이렇게 막 떠받들여져요. 역풍이 불어가지고서는 형은 쫓겨납니다. 그리고 형 쫓겨나고 두 번째 아들이 이른바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물려받아서는 키예프 공국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 이야기예요. 은근히 재밌습니다. 보면은 이제 곳곳에 보면은 이제 그냥 이거는 나중에 얼마든지 그렇게 썼겠다 하고서는 이제 특히 제일 마지막 글래 같은 경우는 이제 자객이 왔을 때 막 그렇게 이제 그냥 아주 그냥 긴 이야기들을 늘어놓아요. 어떻게 당신은 한 마리 어린 양과도 같은 나를 이렇게 무참히 요리하려고 하는 요리사처럼 구나이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열몇 살짜리가 막 해요. 그건 당연히 열몇 살짜리의 말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렇게 이제 누군가가 이제 거기다가 큰 따옴표 쳐가지고서는 이제 그냥 마치 걔가 직접 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정치적인 맥락에서 밀어넣은 텍스트이긴 하나 어린 양과가 또 같은 나를 그렇게 당신은 무참하게 요리하려고 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자기가 희생이 된다라고 하는 마치 그냥 제단에 바쳐지는 어린 양과 같은 희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보여줍니다. 하여튼 그래서는 뭐 이야기 정리하자고 하면은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잘 짜여진 문학 텍스트예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종교 플러스 문자 도입된 지 한 30년쯤 한 세대가 불과 지나자마자 맹렬하게 러시아에서는 글을 쓰기 시작하고 수많은 작품들을 지금과는 물론 조금 다른 의미긴 하지만은 남기기 시작하고 글로 쓰여진 문학 이제 문자 텍스트들을 남겨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남겨놓기 시작하는 요 시기, 이 시기가 뭐 그냥 언대로 그냥 퉁칠게요. 서기 천년이라고 하는 이 시기가 뺀다라고 하면은 이걸 이른바 아주 오래된 시기로서 칭하는 고대라고 말하기는 이건 조금은 그렇다. 서기 천년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고려가 언제 건국됐나요? 고려가 건국된 게 이게 900년대 초반이에요. 그러지요. 해가지고서 우리 역사만 하더라도 이미 한참 이제 이른바 역사가 진행된 상황. 이 당시 서유럽 일반 세계사적인 맥락에서 본다 하더라도 서기 천년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봉건제가 확고하게 정착이 되고 봉건제가 거의 절정을 지나서는 봉건제가 이렇게 그냥 아주 그냥 완연하게 그냥 뿌리 내리고 있었던 유럽 일반에서는 그런 상황이에요. 고대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중세라고 세계사 일반의 그러한 맥락에서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조금은 상식적일 수 있고 보다 합당한 그러한 이른바 개념이고 접근일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두 번째, 이거는 조금 이제 질적인 문제인데 흔히들 이야기할 때 드레브네로스카 리체라투라라고 해가지고서는 거의 이제 뭐 17세기 말 정도까지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18세기 표트르 대제의 서구화 개혁부터 시작해서 이러저러게 하는 문학들은 노바야 리체라투라, 새로운 문학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비해서 무엇과 비교해서 새롭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일까요? 앞에 거하고 비교해서 새롭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이게 이제 한마디로 오래된 문학, 낡은 문학, 조금 시대에 뒤떨어진 문학 뭐 그렇게 그냥 뭐 밀어내 버리는 건 아니지만은 노바야 새롭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므로써 이것과 이것은 이제는 어떤 느낌이 되냐면 뭔가 다르다. 뭔가 끊어져 있다. 여지껏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 저것과 저것은 별다른 연관이 없는 종류. 연장선상에서 이른바 역사적인 연장선에서 변화와 진화, 변전을 거쳐서 이제는 제시된 형태로 받아들이도록 한다라기보다는 요거는 새로운 문학이네. 그럼 그 앞까지는 다른 거네. 마치 우리 국문학사에서 개화기 이후의 신문학을 하면서 그 이전의 한문문학과 그 이후의 신문학은 완전히 다른 것처럼 그렇게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은근 상황은 많이 유사해 보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저렇게 뭔가 질적인 의미에서 새롭다. 새로운 것은 그 아픈 것을 앞에 것을 안 새롭게 하고 안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낡은 것이란 말이고 당연히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은 완전히 이거는 질적으로 두 가지는 다른 종류이다 라고 하는 이른바 단절성 단절되었다까지 말하긴 힘들다 하더라도 연속성에서 보기는 되게 힘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은연중의 생각을 그렇게 많이 불러일으킵니다. 그러한 이른바 질적인 문제까지 감안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은 차라리 역사 일반의 그러한 이제 시대적인 구분에 좀 더 충실해서는 천년부터 뭐 이제 천육 뭐 1700년까지 이어지는 요 시기가 뭐 어쨌건 서양사에서 이제 인류사에서 크게 보아가지고서는 1453년 비잔틴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 오늘날 터키의 조상인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멸망되면서 동방 기독교 세계가 완전 이제 동방 기독교 세계의 본령이 완전히 종식되었던 그러면서 러시아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지만은 대략 요 정도까지를 어느 정도 확고한 중세라고 본다고 했을 때 중세라고 하는 부분에 훨씬 더 많이 걸치니만큼 그냥 중세 러시아 문학이라고 말하는 게 고대 러시아 문학이라는 조금은 뭔가 다른 이러저러한 생각, 오해 아닌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를 품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은 건조해 보이지만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진즉부터 해왔어요. 그래서는 습관적으로 그냥 뭐 고대 러시아 문학, 고대 러시아 문학 그렇게 말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나올 수 있는 건 뭐 그건 얼마든지 그냥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자각을 한 상태에서 이제 접근한다고 했을 때는 고대 러시아 문학이라고 하는 뭐 말보다는 중세 러시아 문학으로 생각하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게다가 사실은 따지자고 하면은 중세 러시아 문학이라고 말하기도 조금은 힘들어요. 왜냐면은 우리 저번 시간에 봤던 것처럼 키예프 루스라고 하는 이제 키예프스카 루스라고 하는 이제 그 영역이 묘하게 겹치는 영역이에요. 무슨 말이다? 오늘날의 러시아 땅 일부,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땅 일부, 그리고 오늘날의 벨라루스 땅 일부. 즉 중세 러시아 문학이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 뭐 오늘날의 개념으로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서 생각될 수 있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오늘날의 러시아,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오늘날의 벨라루스 그들의 조상들이 지금처럼 나는 러시아 사람이다. 나는 우크라이나 사람이다. 나는 벨라루스 국민이다. 라고 하는 지금처럼의 그런 이제 서로서로 뚜렷하게 나누는 분화된 의식을 갖기 이전에는 당연히 함께 뭉쳐 살 때 그때는 다만 나는 스몰렌스크 지방 사람이다. 나는 폴로츠크 고향 사람이다. 나는 키예프에서 온 사람이다. 라고 하는 지역 중심으로 살아가던 고시대 때 그렇게 이제 뭉쳐진 상황으로서 동슬라브 그걸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는 중세 러시아 문학, 고대 러시아 문학 대신 고대라는 말 대신에 중세란 말로 러시아란 말 대신에는 동슬라브라고 하는 오늘날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그들의 그런 이제 공통조상들의 시대 공통조상들을 일컫는 말인 동슬라브라고 하는 용어로서 중세 동슬라브 문학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고대 러시아 문학, 올드 러시안 리터레추 라고 이야기해왔었던 드레브네 루스카야 리자라도라 그렇게 이야기해왔었던 고대 러시아 문화보다는 훨씬 더 뭐 이야기하자면 요즘의 용어를 빌려 이야기하자면 정치적으로 올바른 용어 그리고 정치적으로 올바른 접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어이쿠야. 그래서는 정의미 대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는 대략 천년부터 한 1700년까지 700년 기간 동안 이른바 오늘날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그들의 조상, 즉 동슬라브, 동슬라브인들이 살았던 땅에서 쓰여지고 유통되고 그리고 후대로 계승되어 온 이러저러한 종류의 글쓰기 문자 텍스트들을 중세 동슬라브 문학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워나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 차라리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특징 나오는 거 중세 문학에서의 특징 요거는 그냥 러시아 문학만 그런 게 아니라 약간은 이제 중세 유럽 문학 일반에 어느 정도 충분히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그런 내용들일 겁니다. 뭐 크게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첫 번째 수사성 사람이 손으로 쓴다라고 하는 거 즉 이른바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발명되어서 활자가 보급되고 인쇄술에 의해서 텍스트가 만들어지기 이전 그 이전은 사람들이 손으로 직접 썼어요. 손으로 쓰고 텍스트 있으면은 그걸 역시 손으로 보고 베껴 썼어요. 그러면 그걸 또 보고 누가 역시 손으로 보고 또 베껴 쓰고 손으로 직접 썼다라고 하는 점 이게 중세 문화 러시아 문학뿐만 아니라 중세 뭐 이제 동슬라브 문학뿐만 아니라 이른바 인쇄술이 발명되기 이전 이거는 그냥 공통적인 특징이었어요. 그냥 사실상은 뭐 이제 뭐 동아시아권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이제 뭐 그냥 이거는 광범위한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었습니다. 손으로 썼다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는 뭐 그럴 수 있지 뭐 기술이 발명되기 전이니까 뭐 자연스러운 제약으로서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라고 편하게 생각되지만 이게 그렇게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어디에 예를 들어서는 여러분들 뭐 다음 시간에 못 와요. 결석기 제출합니다. 결석기 제출하는데 누가 손으로 썼어요. 종이에다가. 손으로 쓰고 사인하고 도장 사인했어요. 그걸 저한테 저한테 주면서 선생님 저 다음 주에 일이 있어서 못 와요. 이거 결석기로 대신 드릴게요. 라고 저한테 낼 수 있겠어요? 내기 힘들다 생각하겠지요? 왜? 인쇄된 텍스트, 뭔가 공식적인 경로를 택하지 않고 마치 내가 대충 써가지고서는 거짓말을 하는 것. 이라고 상대가 생각하지 않을까라고서는 본인들이 먼저 생각하잖아요. 이게 믿을 만한 텍스트일까? 이걸 누가 봤을 때 이걸 믿어줄까? 손으로 쓴다고 했을 때 그런 느낌 같지 않나요? 지금은 우리는 이제는 그래요 뭐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은 90년대 초중반 제가 아직 대학을 다닐 때 수업 시간에 이렇게 발표하잖아요. 그때는 리포트 용지에다가 손으로 썼어요.
아직 워드 프로세서도 조금 나오기 전이었어요. 개인용 컴퓨터도 있기 좋고 그렇고 타자기 이런 거는 좀 개인이 타자를 하는 거는 차라리 학교 관공서 등에서 타자기를 했어요. 그래서는 그냥 손으로 썼어요. 리포트 용지에다가. 그거 그냥 학생 수만큼 복사해가지고 복사는 되니까 복사해가지고선 나눠줬어요.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했어요. 그땐 그걸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지금 누가 발표하는데 수업 시간에 발표하는데 발표문 손으로 써와서 나눠준다. 어떻게 생각됩니까 여러분들은? 무성의 극치거나 내지는 매우 고도로 기획화된 아날로그적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뭐라고 할까나 연출된 어떠한 것 이렇게 양극단으로 생각이 쫙 나뉠 거 아니겠어요. 손으로 쓴다라고 하는 게 지금은 매우 특징입니다. 그렇잖아요. 가끔씩 손편지 받았을 때 정말 감동한다라고 하잖아요. 요즘 다 그냥 이메일로 처리하는데 종이에다가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써가지고서는 손편지 보내서 받았다라고 되게 감동했다라고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도 하잖아요. 지금 사람이 손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 못합니다. 그냥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수업 시간에 메모할 때 그냥 스스로를 위해서 손으로 쓰지 뭔가 남을 위한 텍스트에서 손으로 쓴다라는 걸 생각 못해요. 그럴 정도까지 손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한마디로 그 진실성, 공정성,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기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중세시대 때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90년대 초중반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손으로 써서 리포트 내던 것처럼 일단은 손으로 다 썼어요. 손으로 썼는데 손으로 쓴다라고 하는 말은 많은 것들을 내포하는 게 어떨 수 있냐면은 쓰다가 자기 마음에 들어 살짝 고치거나 바꾸거나 빼버리거나 끼워 넣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도 있습니다. 이제 이 텍스트도 뭐 컴퓨터에서 찍은 텍스트도 마찬가지지만 무슨 말이다? 조작이 가능해요. 조작이 가능한 게 손으로 쓰는 텍스트가 뭐 내재적으로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큰 약점이자 누구에게는 큰 강점으로도 작용되었을 겁니다. 즉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이게 내 눈 내가 보고 있는 이 텍스트가 그대로 베껴 썼다라고 하는 저 텍스트하고 일치하느냐? 즉 원본성, 오리지널리티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이른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진본이냐? 이게 원본 맞냐? 이게 사본이라고 했을 때 이 사본은 최소한 저 원본과 정확하게 일치하느냐 이거는 조작 여기에 그 어떤 조작도 들어가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이른바 의혹 아닌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겠지요? 손으로 쓴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문제가 은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는 이 손으로 썼다라고 하는 뭐 지금 일부러 한자를 썼는데 이 수사성 이라고 하는 것 중세 문학의 큰 특징 아닌 특징으로서 중세 문학을 이른바 본격적으로 연구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이 텍스트가 얼마만큼 이렇게 계속 이렇게 후대로 전승되어 오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이른바 누구에 의해서 삭제되거나 누구에 의해서 가필되었거나 누구에 의해서 교묘하게 편집되었거나 위아래로 차례가 바뀌었거나 그리고 무슨 의도로 그러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 그게 큰 부분으로 남습니다. 이제 원본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의외로 강한 문제로 남습니다. 중세 서류만 하더라도 이른바 이러한 수사성으로 인해서는 교황의 이름으로 발행하는 문서도 위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었어요.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이제 교황이라든지 세속적인 군주 의 명의로 발행된 문서 또한 교묘하게 위조하거나 아예 없는 걸 만들어내거나 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아주 빈번했었습니다. 지금 이른바 그냥 문서로서 파일로서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위조하고 변조하기도 하는 마당에 손으로 쓴다고 했을 때 그 손으로 쓰는 건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 얼마나 더 위조하고 변조하기 쉬웠겠었어요. 그래서 이제 손으로 쓴다라고 하는 게 중세 문학에서는 하나의 큰 특징 아닌 특징으로 남습니다. 어떤 특징? 원본이 맞나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의심 아닌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이제 큰 문제가 좀 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편집성. 편집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은 예를 들어서는
부피가 있는 작품들은 그냥 단행본으로서 소설로 이렇게 한 권씩 뭐 예를 들어 문학 작품의 경우에 그냥 매우 국한시켜서 이야기합시다. 소설 같은 경우는 소설은 그냥 한 권씩 한 권씩 한 권씩 이렇게 단행본으로 나오잖아요. 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뭐 몇십 편을 모아가지고서는 시집이라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즉 일정한 부피로서 완결되어 묶이는 용량을 가집니다. 어떠한 책이라고 하는 요즘 반대로 그냥 완결된 하나의 부피를 가져요. 그리고 요 안에 하나의 내용이 독립적으로 존재 들어가서 존재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중세시대 때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러한 개념의 책이라고 하는 완결된 형태로서 존재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어요. 어쨌다? 성격이 비슷해 보인다라고 누군가에게 판단되어서는 그것들을 골라 뽑아서는 자기가 자기 나름의 이른바 컬렉션을 만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어느 한 수도원에 학식 높은 명망 높은 수도사가 쭉 전해져 오는 수많은 이러저러한 문서 작품들을 봅니다. 그러면서는 아 이거 내용 좋네. 요거하고 요거 텍스트 이 텍스트하고 이 텍스트하고 서로 같이 읽을 때 만약에 서로 두 개가 좋은 부분들이 있네. 그러면 그것도 가져와요. 뭐 보충 설명처럼 이거 괜찮겠네. 이날에 사실은 이 성자 이러저러한 기념일이니까 이 성자의 생애전도 좀 실어주면 좋겠네라고 해서는 가지고 와요. 자기가 자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컬렉션이 10개가 있을 때 그 10개의 컬렉션의 내용이 다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뒤집어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동일한 하나의 텍스트가 동일한 하나의 작품이 어디에 어떻게 흩어져 존재하는지 일일이 다 뒤져서 찾아내는 것. 그게 또한 일입니다. 그렇게 이른바 편집 자체가 편집하는 사람의 에 의해서 다양하게 벌어질 수 있으며 그렇게 다양하게 벌어지는 편집 본들에서 작품을 끄집어내는 것 그게 또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른바 러시아에서 러시아 중세 문학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들도 지금 발표하는 많은 논문들이 사실은 이런 논문들이에요. 어느 지방에 이른바 탐사를 가가지고서는 그 지방에서 이제 아직껏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이른바 이 두꺼운 문헌을 하나 찾았는데 그 문헌에 이제 그 책에 무슨 작품들, 어떤 텍스트들이 있는가 쭉 한 장씩 넘겨보면서 다 살펴보니 예를 들어서 A라는 작품의 여지껏 전혀 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텍스트가 여기에 있더라. 해가지고서는 그 텍스트를 한자 손으로 다 벗겨가지고서는 원본이랑 같이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게 이른바 중세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러시아의 학자들이 주로 해내는 방식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여지껏 숨겨져 있는 텍스트, 여지껏 발견되지 않은 그 어떤 텍스트가 있으면 그걸 찾아내는 것. 그게 텍스트학에서의 큰 발견이고 그러한 뭔가 텍스트학적인 발견을 해내는 것. 그게 연구의 첫걸음이라고 자기들은 이른바 뒤집어 이야기하면은 중세문학, 중세한문학을 전공하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누구의 여지껏 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어떠한 문집을 누군가 이번에 발견했다. 그럼 그거 학계에 보고하는 것. 그게 이른바 학문적 성과의 첫걸음으로서 그렇게 인정되는 것처럼. 그런 정도의 상황이에요. 그래서는 편집성이라고 하는 것 또한 중세문학에서는 큰 하나의 형식적인 특징이에요. 익명성, 요거는 좀 그렇습니다. 뭐 요건 조금 상대적으로 쉬워요. 글 쓰는 사람이 굳이 자기가 누가 썼다라고 하는 after를 밝히지 않아요. 이거 내가 썼습니다. 몇 년에 태어나서 어느 신학교를 졸업을 했고 어느 지방에 살고 있는 수도사 누구라고 하는 내가 쓴 겁니다. 라고 하는 이른바 작품을 만들어낸 사람이 나다라고 하는 걸 밝히지를 않아요. 약간 그렇지만은 밝힐 필요가 없었습니다. 중세시대 때는. 왜? 약간은 이제 뭐 조금 이제 종교적인 개념이긴 한데 물론 뭐 엄격하게 그렇게 적용된 건 아니지만은 아주 의례적으로 관례적으로 굳이 작가를 밝힐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야기 안 했던 거였습니다. 그냥 이야기 안 했어요. 굳이 그냥 야 거기 누가 만들었냐 네 이름 써
라고 아무도 요구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안 썼어요. 그렇게 아무도 누가 썼는지 분명하게 밝혀라 라고 하는 것을 요구 안 했던 것은 그럴 필요가 없었고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은 중세시대 때 이른바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이 지배했었던 시대에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그건 오로지 조물주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라고 하는 큰 신학적인 뭐 종교적인 원리가 작용해서 그런 겁니다. 인간 신의 피조물인 인간이 무엇인가를 창조해낸다. 이거는 내가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종교적인 그러한 뭐 넓은 의미의 생각에서 배치되기 때문에 이건 내가 썼어요. 이거 제가 썼답니다. 모스크바 땅에 사는 예를 들어서는 일리아라고 하는 수도사 이거 내가 쓴 거예요. 라고서는 분명하게 이름을 콕 집어서 밝히는 것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게 권장되던 일이 아니었고 그게 없다고 해서는 문제 삼고 너 왜 이름 안 써냐? 그럼 이거 어떻게 알아봐? 네가 한 거는 나중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이거 네 이름 써야지. 아무도 그렇게 요구하던 분이지 않았어요. 쓰고 싶다, 밝히고 싶다라고 하면은 밝히는 것. 그래 얘는 썼네. 그 정도지. 작가의 이름이 없다고 해서는 야 이거 문제야. 이거 야 이거 쟤한테 사인 받아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마지막 전범성. 요거는 이른바 캐논, 이른바 정전처럼 이제 윗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하나의 이제 가장 잘된 그러한 이제 모범적인 텍스트처럼 그 모범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후대는 관성적으로 계속 따르려고 했어요. 그렇게 그냥 이제 역사적으로 계승되고 전통적으로 물려받은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순응하고 그러고서 이제 하나의 그냥 뭐라고 할까나 훌륭한 예인 것처럼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고 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약간은 보수적인 반응 뭐 그런 것을 전범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특징은 중세 뭐 동슬라브 문학 뭐 중세 동슬라브 하면 여러분들은 뭐 편의상 습관상 중세 러시아 그냥 그렇게 알아들으세요. 뭐 이렇게 이제 중세 동슬라브 문학뿐만 아니라 중세 유럽 문화 일반의 특징이었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뭐 그랬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서 두 번째 페이지 주제적 특징은 이른바 중세 문학에 대해서는 중세 동슬라브 문학 중세 러시아 문학뿐만 아니라 중세 유럽 문학 일반이 다 어느 정도 큰 틀에서는 일치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종교문학이었고 역사문학이었다라고 하는 점. 기본적으로 이른바 이제 종교적 텍스트들이 가장 많이 양적으로 생성되었고 유통되었어요. 이때 이 종교적 문학에는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성서까지 포함됩니다. 성서까지도 문학 작품이었다라고서는 이제 뭐 그렇게 이야기 되는데 어쨌건 성서를 비롯해가지고서는 대체적으로 교회의 축일들, 뭐 조금 있으면 찾아올 부활절, 뭐 같은 교회의 큰 축일, 내지는 교회의 그냥 아주 그냥 각, 뭐 지역마다 기리는 그런 이제 뭐 지역 성인들의 축일, 이럴 때 지역의 사제들이 왜 우리 일요일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 설교하거나 아니면은 저기 신부님들 미사 드릴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절에서는 스님들이 법문, 하는 그런 것처럼 왜 종교적인 날에 뭔가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한 이야기들, 설교문 같은 것은 중세 문학에서는 이거는 문학 작품으로 분류합니다. 상대적으로 글로 남겨진 문자 텍스트의 그런 이제 양과 질이 이제 근대와는 조금은 객관적으로 비교하기에는 그런 상황이라서는 이렇게 이제 종교적인 축일에 남겨진 설교문들 아주 그냥 이 문학적으로 수사와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잘 아름답게 잘 만들어진 쓰여진 설교문들은 그건 충분히 문학 작품으로서 그렇게 연구합니다. 어쨌건 이거는 이제 종교적인 텍스트들이 큰 몫을 차지해요. 그렇게 종교적인 텍스트에 또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로서 성인들의 이러저러한 이른바 전기, 생애전, 바이타라고 하는 생애전, 성인들의 전기, 성 니콜라이의 전기, 세례 요한의 그러한 이제 전기,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도 뭐 성 안드레의 전기와 같은 이른바 수많은 성인들의 일생, 태어남부터 그 다음에
어렸을 때 어떻게 이른바 이제 어떠한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서는 어렸을 때 출가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종교에 본격적으로 투신했고, 그 다음에 젊어서 어떠한 신앙적인 그런 이제 시험과 단련을 통해서 점점 내 이제 믿음을 내면에서 성숙화시켜 나갔으며, 또한 신앙이 절정에 이르러 올랐을 때 그러한 성인들이 어떠어떠한 이적들을 이제 또 행했었는지, 그리고 성인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는 또한 그 성인의 지상에서의 그러한 이제 헌신적인 삶에 대해서 하늘에서는 또 성인의 죽음을 어떠한 식으로 또 그렇게 이제 그냥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처럼 또 이렇게 이적을 또 하늘에서는 베풀어 주었었는지, 그러한 한편의 완결된 이야기로서 성인들의 삶, 성인들의 전기, 성인들의 생애를 많이 쓰고 많이들 읽었어요. 왜? 나도 그러한 성인의 삶을 본받자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일종의 지상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따라야 될 모범적인 삶의 하나의 본보기로서 성인들의 삶을 많이들 읽고 생산하고 유통하고 후대에 계승하고 뭐 그러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종교적인 텍스트로서 종교적인 이제 영역에서 같이 묶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크게 또 생각할 수 있는 쪽은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는 텍스트들입니다. 이른바 뭐 크로니카 크로니클이라고 하는 대체로 이제 연대기라고 하는 기록들, 우리식으로 뭐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이른바 이제 왕조의 그런 이제 뭐 그 치적과 이러저러한 이제 업적들, 사실들을 모아서 기록한 이제 역사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큰 몫을 차지했어요. 그렇게 굳이 개별 왕조, 공국, 개별 통치자의 업적을 기록한 그런 이제 뭐 역사물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떠한 역사적 사건,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되는 이제 성격의 글들은 기본적으로 역사물, 로서 다 그렇게 좀 분류를 합니다. 그런다고 할 때 중세문학은 크게 주제론적으로 내용상으로서는 한쪽은 종교문학, 또 한쪽은 역사문학,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제3지대도 존재합니다. 조금은 개인적이거나 서정적이거나 아주 그냥 영적인 부분이 조금 이렇게 내면화된 것들, 그런 이제 상대적으로 소수의 그런 이제 조금 이제 이 별도의 영역도 존재하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건 뭐 한편으로서는 종교에 가깝다든지 한편으로서는 사회에 대한 개인의 반응 이렇게 생각하자고 하면은 그건 또 뭐 역사 문화에 가깝다든지 그렇게 결국은 이제 두 군데 중에 어디로도 넣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내용상 특징, 요거는 조금 표시해 놓으세요. 내용상 특징 해가지고서는 뭔가 아주 애국적인 테마, 그리고 시민적 테마들이 중세 동슬라브 문학, 중세 러시아 문학에는 은근히 강했었습니다. 세속적인 주제를 다룬 글들에서는 이른바 이러한 이제 조금은 애국적 민족주의적인 테마가 강하게 제기되고 드러나거나, 아니면은 사회의 이제 국내 이러저러한 사건에 대해서 뭔가 자기 목소리를 내는 그러한 이제 이러한 이제 시민적인 테마들이 중세 동슬라브 문학에 아주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19세기 낭만주의, 19세기 리얼리즘, 모더니즘 뿐만 아니라 20세기 사회주의 리얼리즘까지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드러나는 러시아 문학의 이른바 큰 파토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이제 민족주의적인 성향, 그리고 사회에 대한 시인의, 사회에 대한 작가로서 소설가들이 자신의 강한 의견을 반영하고 강한 의견을 주장하는 것, 이게 바로 중세문학 에서 또한 외국적이고 민족적인 테마들, 아주 그냥 뭐 이제 시민적인 그런 이제 성격의 주제들을 강하게 그렇게 뭐 제기했던 것과 역사적인 기본적인 DNA는 그냥 그대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이미 그냥 몇백 년 전에도 러시아 사람들은 그러저러한 이제 강한 성향을 갖고 있었어요. 19세기 후반에 그냥 러시아 제국의 상황이 너무나 아니어가지고서는 사람들이 불쑥불쑥 그냥 이렇게 막 데모하듯이 사는 게 왜 이렇게 이러냐, 현실이 왜 이러냐, 위정자들이 왜 이렇게 한심하냐, 러시아 사는 왜 이렇게 부패냐 라고서는 그 시대의 특징으로 그때 막 떠들기 뭐 이야기 한게 아니라, 러시아는 이미
이미 몇백 년 전부터 그냥 그들의 심성에 있어서는 애국적이면서도 민족적, 그리고 아주 그냥 시민적인 그런 이제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았었고, 심지어는 매우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마구마구 꺼내놓고 하고 있었어요. 그게 이른바 19세기 후반의 리얼리즘 문학, 우리가 조금 보편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학들에서 그냥 이렇게 강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볼까요? 동시에 세속적 주제로서 역사 기록의 연대기를 제외하고 근대적 개념의 창작 문학으로서 문학사에서 직접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작품은 거의 대체로 애국적인 파토스에서 비롯한 민족주의 문학이거나 또는 러시아 사회 내의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시사적 연관을 강하게 가지는 시민적 문학이다. 특히 이 부분은 민족주의 시민적 문학하는 이 부분은 나중 18세기 이후 러시아 문학의 강한 사회 참여성, 앙가주망, 인게이지먼트라고 하는 뭔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개재하고 참가하겠다라고 하는 뭐 불어로서 앙가주망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사회 참여적 성향의 작가들, 사회 참여적 성향의 시인들, 20세기 뭐 사회주의 리얼리즘 때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그냥 넓은 그런 이제 이 정서를 러시아에서 문학한다는 사람들이 거의 다 공유했었던 것, 그것은 중세시대 때부터 그냥 면면하게 그렇게 뭐 이어져 내려간 하나의 뭐 큰 이제 뭐 정서적인 전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좀 확인을 하는 게 뭐 이런 게 이제 문학사라고 하는 것을 조금은 이제 일관된 관점에서 바라보려 한다라고 하는 시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성과이고, 또 이런 성과가 필요하기에 문학사라고 하는 것을 이른바 조금은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또 이렇게 그냥 배면에서 입증하는 뭐 그런 것이 될 것 같아요. 시대 구문은 뭐 개강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첫 300년 해가지고서는 그 문자 이제 종교가 도입되어 가지고서는 이렇게 쓰여지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오늘날의 러시아,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오늘날의 벨라루스, 요 이제 공통의 조상 동슬라브인들이 큰 구별 없이 함께 살았었던 키에프루스, 그 시대 때 쓰여진 이른바 이러저러한 작품들, 그거는 그냥 아주 그냥 뚜렷한 그런 이제 특징을 따로 갖습니다. 그래서는 이제 고대 시대를 그냥 좀 이렇게 묶어서는 첫 300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몽고의 침입, 타타르의 지배 이후 오늘날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가 그 전대의 키에프루스 시대 때 함께 살았던 그 상황에서 조금 이렇게 뜯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는 이제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러시아는 러시아 대로의 특징을 약간 이제 가져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오늘날 우크라이나는 이른바 그 바로 옆에 있었던 폴란드의 오랜 지배를 받으면서 오늘날의 모스크바와는 물론 가장 기본적인 정서는 공유하지만은, 그러나 또 이제 조금은 다른 측면으로서 자신들 우크라이나의 무엇인가를 또 형성해 나가는 시기를 300년, 400년 가까이 가집니다. 오늘날의 벨라루스 또한 마찬가지로 폴란드, 그리고 접경해 있는 발트족인 리투아니아 의 영향하에 오늘날의 벨라루스는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공통적인 부분을 가지지만은 또 다른 자기들만의 어떤 면을 또 좀 이렇게 형성시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는 이제 키에프루스가 체제가 종식되고 난 뒤 그 다음 상황에서는 이제 요 그 전대의 뭐 거의 같이 지냈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가 이렇게 조금씩 각자 자체적인 특징을 이제 따로 가져나가는 그 시기가 됩니다. 이때 우리는 상대적으로 뭐 이제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러시아 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배웁니다. 이게 이제 뭐 이야기에서는 첫 300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300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대체로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모스크바가 형성되고 팽창되어 나가던 그때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7세기는 이른바 이제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는 교량의 점의적인 성격으로서 17세기를 또 따로 조금 이렇게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17세기까지 하면서 중세라고 하는 이제 파트 1은 끝이 나요. 그 다음에는 파트 2로서 18세기 하고, 18세기 끝나고 난 다음에 파트 3로서 19세기를 따로 보고, 19세기는 다시 파트 3에서 뭐 이제 챕터 1, 챕터 2 하는 것처럼 나누어서는 이제 낭만주의 시대 때, 리얼리즘 시대 때 뭐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장르 구분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장르 구분에 대해서 일종의 총론적으로 살짝 언급해 놓은 네다섯 문장, 요거는 좀 봐두세요. 한 가지 언급할 수 있을 것은 중세 문학은 매우 실용적이었다. 무슨 말이냐?
오늘처럼, 오늘날처럼 아무 소용없고 의미 없지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페이스북에다가 글 쓰지 않아요. 블로그에다 글 쓰지 않습니다. 옛날에 싸이월드에다가 자기만의 미니 홈페이지를 갖고 아무도 보지 않아도 나만을 위해서 뭔가 쓴다라고 하는 개념, 중세시대 때는 상대적으로 매우 희박했어요. 일단 중세시대 때 글을 아는 사람 자체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물론 초기적 현상이지만은 글을 쓸 양피지라고 하는 것, 종이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보급이 되기 전까지 이른바 양피지, 말 그대로 양의 가죽을 벗겨서 거기다 글을 쓸 수 있도록 가공을 한 것, 그것 자체가 이미 가격이 비쌌어요. 그 다음에 종이가 보급되기 시작했을 때는 초기에는 종이 가격 또한 그리 싸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글 아는 사람 적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뭔가 안다고 했을 때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 자체가 이미 경제적으로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쓴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쓸만한 이유가 있을 때 그때 썼어요. 그래서는 이게 실용적이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그냥 많은 부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 많이 역전됩니다. 그래서는 중세시대 때는 아주 그냥 한마디로 그냥 실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거의 강제하다시피 하는 그 상황에서 남겨진 수분, 이제 뭔가 기록으로 남길 수밖에 없는 것들, 그걸 기록으로 남기고 그게 오늘날까지 요행이 전해지는 것들, 그걸 지금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보는 것은 얼마나 일부분이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오히려 할 수 있을 겁니다. 실용적이었으면, 그 다음에 전통과의 강한 종적 연관성, 즉 전대로부터 물려받은 텍스트는 일종은 그거는 이른바 왜곡하면 안 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담감, 압박감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서는 위조하고 슬쩍슬쩍 자기 입맛에 맞게끔 바꾸고 과감하게 그러한 짓도 했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른바 위로부터 내가 물려받아서 내가 다시 이것을 내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내가 옮겨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손 앞에 쥐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건 한마디로 한자도 틀림없이, 내가 한자도 오류 없이, 심지어는 쉼표 하나, 점 하나 내가 틀리게 찍지 않고 정말 그대로 한자 한자 옮겨 써서는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강한 시대적인 종적 연관성을 느꼈어요. 그렇게 종적 연관성을 느낀과 동시에 또한 사회, 자신이 살고 있던 사회와의 강한 횡적인 관련성 또한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강한 벌티컬 본드를 느낀과 동시에 이제 호라이즌틀한 이제 수평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당대의 사회에 대해서 또한 아주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냥 아예 뭐 중세 사람들 뭐 좀 그랬지 뭐 그때 사람들 뭐 다 그냥 뭐 수도원에 가가지고서는 그냥 신이시여 신이시여 하고서는 그냥 사람들 좀 뭐 그냥 개념 없이 살았던 것 아닌가, 그렇게 산 사람도 당연히 있었겠지요. 그러나 중세 또한 일정한 비율로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보다도 더 깨어있는 그런 이제 행동들을 보여주었어요. 그건 어디나 마찬가지일 거겠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는 이제 이러한 이제 세 가지 큰 특징 또한 하나 더 있네요. 또한 근대 문학 대비 장르의 겹침 미분화 현상이 두드러진다.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는 뭐 시, 소설, 드라마 뭐 이런 식으로 뭐 장르를 나눈다고 했을 때, 중세시대 때는 근대적 개념의 그러한 장르로서 그냥 예쁘고 깨끗하고 뚜렷하게 나누어져 있지가 않았었습니다. 어떤 부분에 시처럼 쓰다가 운율을 맞추어가면서, 또 어떤 부분에 가서는 또 약간 산문체처럼 쓰다가, 또 어떤 부분에 심지어는 등장인물들 나와서는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는 부분은 오히려 오늘날의 그러한 이제 드라마적인 구성기법을 과감하게 차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걸 그냥 그렇게 섞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뚜렷하게 개념이 없었던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은 장르의 미분화 현상, 그걸 가지고서는 역시 중세 때 아직 뭔가 형태가 좀 발전하지 못한 서리은 상태였구나라고 한편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서는
작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이렇게 표현해서 전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다. 이 부분은 이렇게 쓰는 게 오히려 더 훨씬 더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것을 자유자재로 선택할 수 있었던 기교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냥 단순하게 조금이 오늘날의 그런 이제 시대적인 잣대로서 아 옛날이니까 다 좀 후졌네, 아직은 좀 발달하기 전이니까 좀 수준이 떨어지네 이렇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건 또 이제 역시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 그렇지만은 리턴 텍스트와 오럴 텍스트 간의 겹침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어요. 문자로 남겨진 기록 텍스트와 문자로 남겨지진 않았지만은 민중들 사이에서 여전히 글을 모르는 민중들 사이에서 여전히 매우 강력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인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을 통해서 전승되던 것. 그게 어떤 부분에서는 만나가지고서는 구전적인 텍스트가 이른바 기록문학 텍스트에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내지는 기록문학 텍스트에서 상당히 가깝게 이제 느껴지는 것들은 구전문학 텍스트로 넘어가서 또 거기에도 또 이렇게 그냥 묘하게 섞여 들어가기도 하고 하는 등 그 다음 또 당연히 그런 것이지만 역시 구전문학은 구전문학대로의 전통으로서 시간이 내려가더라도 변하지 않고 어떠한 특징을 지닌 채 그냥 거의 원형에 가깝다시피 그대로 전승되는 부분도 있고 하는 식으로 이제 이른바 기록문학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구전문학이라고 하는 것,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면서 또한 이제 영역을 넘나들면서 서로 이렇게 좀 섞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하여튼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른바 글쓰기의 외적 형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고 그걸 오늘날의 개념으로서 주앙래라고 말한다. 라고 했을 때 장르적인 특징으로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서는 여기 이제 장르적인 부분 하면서는 이제 연대기, 생일전, 그 다음에 설교문 하면서는 이제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오 연구 방법론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될 겁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